좀 섹시하게 좀 들으세요. 예, 2008년 촛불 터질 때부터 사실은 그 뭔가 새로운 역동적인 힘 이런 거를 참 기대했었는데, 딴지일보가 그것을 했고 지금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어떤 미봉책이 아니라 근데 기본소득 증진 그리고 노후시간 단축 그런 어떤 쉽고도 확실한 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쫄지 말고 과감하게 좀 제기를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균형 있는 정의로운 균형 있는 사회로 가는데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